But are you excited about the potential of 2025? Are you already nervous and excited about the BTS machine, really? The idea of this huge, momentous experience starting up again. Are you already thinking about that or is it too far away? 먼 미래라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하고요. 이번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참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대기실에 있거나 아니면 혼자 무대를 서거나 아니면 뭐 스태프들이랑 밥을 먹거나 뭐 그럴 때마다 확실히 그 몇 년 동안 같이 옆에서 있었던 그 멤버들의 빈자리가 확실히 느껴졌었고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게 느껴질 수는 있다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2025년에 BTS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The thing that you love the most about that dynamic between you and ARMY. 그 한국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방탄이 아미를 따라간 느낌인지 아미드가 방탄을 따라간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로 그 유대감이나 약간 의지? 서로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특별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제가 거기서 더 나가서 아예 진짜 편하게 대하고 싶어요. 아미들을 정말 그냥 나중에는 그냥 진짜 그냥 솔직히 이제 가수는 팬들에게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선은 지킬 거예요. 팬들에 대한 예의는 갖출 건데 근데도 결국에는 진짜 정말 터놓고 다 얘기하는 그런 친구처럼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Maybe years before you were able to even reflect or think about everything that's happened in the last 10 plus years. Is that where you'd like to stay right now? Is not thinking back and not thinking about all those times and just focus on today and focus on the future? 네, 무조건 미래만 보고 과거의 것들은 진짜 최대한 안 남겨놓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사람 자체가 어디 머물러 있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서 진짜 실제 장소든 아니면 뭐 기억이든 아니면 뭔가 내가 실수를 했던 거야. 근데 거기 머물러 있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나 미래. 미래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그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한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매여 있는 게 저는 되게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짝 후회하고 바짝 인정하고 앞으로 간다.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